무속인도 사람이다. 올 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무신국 대표 허은영입니다. 참 요즘 경기 어려울 때죠. 그런데 힘들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경자년, 해운년 이번 시간에도 행운의 숫자를 정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동방 38목을 가진 동양에 살고 있죠. 근데 누구나 38자가 좋다고 38자만 가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마다의 행운의 숫자가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할 것 같으시지만 천천히 하면 쉬우니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매니저님은 몇 년생이신가요? 혹시? 79년생이에요. 몇 월 며칠이신가요? 혹시 음력으로? 11월 14일생. 아, 다 나누어서 더하면 됩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겠어요. 그러면 33입니다. 그러면은 3을 또 나누세요. 3 더하기 3은 6이에요. 6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행운의 숫자입니다. 근데 10이 넘어가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10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갈라놓는 거예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천천히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렇게 행운의 숫자를 한 다음에요. 겉 봉투에 본인의 사주를 쓰세요. 밑으로 쓰셔도 되고 옆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밑으로 쓰겠어요. 1979년 한글로 쓰셔도 돼요. 다음에 11월 14일 쓰세요. 이렇게. 다음에 이름을 쓰세요. 우리 차 아무개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백지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아까 3자 8자를 논했죠? 그거를 여기다 쓰려고 논해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가로 3cm, 세로 8cm 이렇게 하셔서 자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일천자, 손객자, 조조자, 올레자 이렇게. 이렇게 쓴 다음에 뒷면에는 한자로 6, 하여금 0자를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신 다음에 행운 숫자가 이렇게 6이면 만원권을 6장을 준비를 하세요. 좀 세 돈이면 더 좋습니다. 편지 봉투에 넣으세요. 이렇게. 앞면에다 꼭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면에다가. 천이 우로 올라오게 하고 대왕님이 이걸 좀 맞추세요. 대왕님이 맨 위에 이렇게 올라가시게 해서 이렇게 넣으십시오.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를 조금 이렇게 찢으세요. 이렇게. 우회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겠죠?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참기름을 조금만 집에 가정에서 있는 참기름을 갖다가 내 이름에다가 찍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아니면 자동차 다시방. 만약에 학생들이다. 책상 서랍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니면 이거를 또 가지고 다닐 때가 그래도 없다. 뭐 보관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베개 속에다가 운면이 울러오게 해서 베개 속에다 이렇게 넣으십시오. 옆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여러분 개인의 부적이 되겠어요. 부적 비방. 이 역시도 설날에 떡국을 드신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쌀을 집에 사놓는 방법이에요. 쌀을 사서 쌀통에 넣어서 그 쌀을 드시는 게 최고 좋고요. 그래야 쌀알 만큼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다음에 이 봉투는 내 사주잖아요. 주방에 부엌에 정한수를 물을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떠놓고 태워가지고 요걸 넣으신 다음에 꼭 부엌에다 버리세요. 이 비방은 저만의 특급 비방입니다. 나만의 부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방을 잘 하셔서 경자는 해운년에 여러분도 돈 대박 나시고요. 뭐 경기 탓하지 마시고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결실을 맺을 거예요. 다음에 이 비방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요. 저도 해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핸드폰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속에다가 저는 행운의 숫자가 4입니다. 저 무신국 대표 허은영 저는요. 사예요. 종이 색깔은 흰 백지래야 돼요. 꼭요.
또 까만 걸로 쓰십시오. 빨간 거 쓰지 마시고 까만 걸로 써서 이렇게 저는 붙이고 다닙니다. 뭐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핸드폰 뒷면에다가 이거를 붙여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요. 남이 봐도 됩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지니시고 다니셔서 경자년 해운년에 나만의 행운의 숫자 풀이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또 행운의 숫자 뽑는데 어려워요 이런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접해보셔서 알지만 제가 좀 쌀쌀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서운하다 하지 마시고 방송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알려드린 대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 나누어서 더하면 됩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겠어요. 그러면 33입니다. 그러면은 3을 또 나누세요. 3 더하기 3은 6이에요. 6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행운의 숫자입니다. 근데 10이 넘어가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10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갈라놓는 거예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천천히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